오, 드디어 왔네. 유튜버 나도의 촉촉 보들보들 찹쌀떡. 패키지가 너무 나도님스러워. 너무 귀엽지? 잘 맛있겠다. 여운이 엄청 좋아하겠다. 어린이집 끝나고 올 간식으로 줄까? 아, 좋아, 좋아, 좋아. 그치? 뭐야, 유나야, 뭔 일이 있었던 게 잠깐. 어떻게 여운이 떡인데. 여운아, 엄마 또 꺼내줄게. 또 있어. 아니, 유나야. 뭐 하는 겨? 소환. 저 이만 다시는 거 태양수 나도 떡 먹어본 사람이라고. 그러네. 거백이 현장 상상에 맞을 본거 아니야 지금. 아, 갑자기 지금. 아니 이런 세계가 있다니 이러면서. 아. 아이고 됐다. 깨끗 아빠 깨끗. 오? 너도 나도 떡 먹을까. 빠삐쿠 메로나 투게더 똑같아. 쫀득 촉촉 보들보들 속도 꽉차 간식으로 안정맞춤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홍! 촉촉 촉촉 뭐였지? 촉촉 보들보들 나도 너도 떡 너도 나도 떡입니다. 유튜버 나도님이 떡을 출시했어요. 그래서 메론맛, 바닐라맛, 초코맛인데 지난번 다이아 페스티벌 때 그 시제품을 이렇게 나눠줘서 먹어봤었거든요. 그때 정말 맛있었는데 과연 본품도 여전히 맛있을지 냉정하게 매 혀로 매 혀? 혀는 발달한 동물이 뭐가 있지? 아무튼 그럼 개... 그냥 사람의 입으로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단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부터 잘라볼까? 이쪽 메론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짠! 우와! 대박! 우와! 엄청 예쁘다! 이거 봐요! 진짜 메론이요! 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와, 이건... 아니 그 완전 메로나 향이었거든요. 근데 맛도 진짜 완전 거의 메로나 맛이에요. 덜 녹은 걸 먹어볼까? 잘 녹았네. 이게 먹는 방법이 실온에서 15분 해동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약간 속이 아삭아삭하게 살짝 얼은 상태에서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약간 아이스크림 먹는 그런 느낌으로. 와, 아니 이게 근데 진짜 좋은 점이 뭐냐면 별로 안 달아요. 예전에 그 코아쿠토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단 거 진짜 못 먹거든요. 별로 안 단데 그 메로나 향만 엄청 진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바닐라도 한번 잘라볼까요? 자, 짜자잔. 얘도 진짜 바닐라 아이스크림 맛이네. 오, 괜찮다. 똑같아. 얘도 안 달아서 진짜 좋아요. 향은 입안 가득 쫙 퍼지는데 단맛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계속 먹어도 먹어도 안 물릴 것 같은 그런 맛? 초코도 잘라보겠습니다. 전... 와, 초코 진짜 맛있다. 우와! 아니, 얘도
진짜 진한 초코맛인데 안 달아요. 너무 마음에 드네. 역시 진짜 이 떡 역대급이다. 제가 좋아하는 맛입니다. 근데 이 초코는 가루가 막 떨어지니까 드실 때 좀 조심조심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아우 든든하다. 벌써 배부른데? 아 근데 찹쌀떡 하니까 그 생각났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겨울 되면은 찹쌀떡! 찹쌀떡! 저는 메밀묵은 못 들어봤거든요? 찹쌀떡! 메밀묵! 뭐 이렇게 했다면서요. 근데 저는 메밀묵은 못 들어보고 찹쌀떡! 여기까지는 들어봤거든요? 요즘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옛날에 저번에 주짓수 하는데 작년에 찹쌀떡 소리 한번 난 적 있는데 네. 어렸을 때는 사 먹어본 적 있거든요. 뭐 부모님이나 할머니가 이렇게 사다 주셔가지고 옛날에는 찹쌀떡 그런 날 아니면 먹기 힘들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마트에도 항상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랬나? 이거 먹을 때 웃으면 안 되는데, 이거 봐. 뭐야, 이거. 좀 여기 입에도. 아이고, 콧바람에. 근데 생각보다 엄청 든든한데요? 저 지금 떡을 셋, 넷, 반, 네 개 반 먹었는데. 아, 배부를만 하네. 하나에 45g이에요. 200g 정도 먹은 고기 1인분 밥 한 공기는 먹은 거네. 오, 근데 포만감이 장난 아닌데요? 이렇게 합쳐서 먹으면 어떨까? 이렇게 뭐야? 하나가 돼버렸네? 아니 둘이 합쳐져 버렸네? 어떻게 이런 신기한 일이 있지? 내가 뭐 어떻게 먹은 게 대체?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진짜 배부르다. 진짜 배부르다. 와, 이거. 잘 먹었습니다. 아, 이거 오늘 나도나떡을 먹어봤는데 원래 그래도 한 6개, 9개 정도는 먹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9개를 꺼내봤는데 엄청 배부르네요. 제가 먹어본 약간 이런 류의 약간 독특한 맛의 떡이 요즘 많잖아요. 자, 그런 떡들을 먹어봤을 때 아, 좀 약간 너무 달다. 뭐 팥이 들어있으면 팥이 달고 뭐 이런 초코가 들어있으면 초코가 좀 너무 달아가지고 아쉬운 점들이 있었는데 요거는 안 달아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너도나도떡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내가 판매하는 것 같네. 맛있으니까 꼭 사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